네. 이런 장애인들도 동등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첫걸음이 바로 학교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현실은 현재 어떤가요? 네,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저출산, 또 고령화 사회로 지금 굉장히 빨리 도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일반 학교에 보면은 일반 학생들 수가 굉장히 빨리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교실이 남아돌고 또 다른 그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학생 수가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죠. 예, 이 증가하고 있는 걸 보면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 또 시설, 또 인식도 변화되고 있어서 이제 가능하면 빨리 장애를 발견하고 학교로 와서 공부를 해야, 길게 보면 이제 사회적 비용도 적게 들고, 또 아이가 갖고 있는 장애가 더 다른 그런 심각한 문제로 되지 않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 받을 수 있는 학교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오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 현장을 한번 보시면 한 이제 약 9만 명 정도, 작년 기준으로 9만 명 정도가 있는데, 이 학생들의 이제 학년기 아이들을 보면은 한 전체 학생의 1% 정도가 이제 특수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통계 수치가 나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적장애 학생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거로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은 여러분들 많이 이제 보시겠지만 자폐 아이들이 굉장히 또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자폐 아이 다음으로 많은 게 이제 지체장애입니다. 이렇게 이제 뭐 다리가 불편하다든가 아니면 뇌성마비라든가 이런 이제 지체장애 학생들이 많은데, 성인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아까도 이제 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그 등록한 장애인들 한 255만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절반, 훨씬 더 많은 사람들 비중을 차지하는 게 지체장애입니다. 그래서 성인으로 볼 때는 예를 들면 교통사고라든가 아니면 요즘은 노인성 장애도 많고요. 산업재해로 인해서 지체 장애가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학년기 때 학생과 또 사회에 나가서 전체 장애인을 보면은 그 장애 유형이 조금 다양하기는 한데, 다르죠. 조금 다르긴 한데, 네. 지금 학년기 때 아이들을 보면은 지적 장애가 많은 것으로 나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학생들이 주로 갈수 있는 이제 학교를 보면은, 우리가 이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주로 어디를 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장애가 있더라도 더 많은 학생들이 사실은 장애가 없었더라면 갈수 있는 일반 학교에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에는 특수학급이, 장애 학생들만을 위한 특수학급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은 특수학급이 없으면 그냥 일반 학급에서 장애가 없는 친구들과 같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이 이제 일반 학급이나 아니면 특수학급에 배치가 되고, 조금 이제 심한 아이들, 물론 요즘은 이제 심해도 일반 학급에 가고 싶다 그러면은 다 배치를 해드려요. 그러나 조금 더 이제 심한 아이들은 장애 학생들만 함께 공부하는 특수학교. 그러니까 이제 일반 학교 조금 분리돼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이제 일반 학교 그리고 특수학교 이렇게 두 학교로 아이들이 배치돼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특수반이라는 게 활성화가 돼서 그런 친구들은 따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교육을 많이 받는 추세라고 하는 걸 그렇죠. 보니까 조금 또 기분이 또 훈훈해지기도 지금 합니다. 한번 이 그래프 보시면 네. 지금 장애 학생들이 이제 어디 배치되어 있나, 이걸 우리 교육 환경별 분포를 보이는 건데요. 네. 보시면은 일반 학교에 가장 많이 가 있죠. 특수학급에, 그리고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 학교에. 그래서 전체 한70% 정도는 통합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30% 가량이 좀 분리된 그런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일반 학급에 가 있으면 아무래도 일반 선생님들에게 준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매년 이제 국가나 이제 시도교육청에서 우리 장애아이를 담당하는 일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죠. 이렇게 장애 이해 교육도 시키시고, 또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수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장애 학생들을 담당하는 게 부담이 되고 힘드셔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보시면 연수를 받는 선생님들이 있으십니다.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그 힘드시기 때문에 연수를 받으시고는 또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아이들을 받지는 않고 그래서 이렇게 좀 교육이 필요한 일반 선생님들이 좀 더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선생님들이 장애 학생을 지도하고 또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이 연수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